배우 강동원, 이정현, 권혜우, 김민재, 구교환, 김도윤, 이래 이혜원 그리고 연상호 감독님을 모시겠습니다. 와우, 안녕하세요. 서울역 부산행 그리고 반도까지 일명 연상호 유니버스, 그래서 연니버스 들어보셨죠? 어제 처음 들어봤습니다. 네. 자, 배우분들은 그렇다면 어떻게 해서 이 연니버스에 탑승하게 되셨는지 궁금해요. 강동원 씨, 반도의 어떤 점에 반해서 탑승을 하게 됐나요? 저는 우선 시나리오를 너무 재밌게 봤고요. 네. 그리고 배우로서는 뭐라고 해야 될까요? 어떤 예전에 이제 전작에 있던 작품에 대한 뒷얘기를 한다는 게 약간은 또 부담일 수도 있겠고, 혹은 뭐 조금 뭐 배우로서 욕심이 조금 덜 날 수도 있을 텐데, 시나리오를 봤을 때 전혀 그런 느낌이 아니었어 가지고요. 그래서 되게 시나리오가 너무 재밌게 봐서. 네. 그리고 정말 한국에서 그런 포스트 아포칼립스를 보여주는 영화가 더 없었기 때문에 그런 영화에 참여를 꼭 해보고 싶었고. 네. 장르와 시나리오에 푹 빠지셨군요. 네. 정현 씨는요? 예, 네, 저는 원래 좀비를 너무 좋아하고요. 그리고 감독님 그 부산행을 너무 재밌게 봤었어요. 정말 극장에서 한 네다섯 번 정도는 봤었어요. 감독님께도 말씀드리고 했었는데. 감사합니다. 네. 네. 근데 많은 도움이 됐습니다. 네. 근데 되게 너무 자랑스러웠거든요. 이렇게 한국에서 이런 좀비 영화가 완벽히 나오는데, 뭐 일상 생활에서 이루어지는 거니까, 내가 매일 탑승하는 뭐 그런 기차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단 그런 게 너무나 신기하고 너무 재밌어서 여러 번 봤었는데, 갑자기 연락 오셔가지고 정말 너무 깜짝 놀랐었어요. 예, 워낙에 또 팬이었고 해서. 예, 그래서 또 캐릭터도 너무 좋았고요. 그리고 시나리오도 너무 재밌었고요. 아, 그러셨군요. 네. 이래 씨는요? 시나리오가 워낙 좋기도 했고, 부산행을 재밌게 본 사람으로서 좀 기대하고 있던 게 저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안이 들어왔을 때 덥석 문 거죠. 그리고 준이라는 캐릭터 자체가 그동안 제가 해보지 못했던 그런 터프한 캐릭터이기 때문에 좋은 경험이 될 수 있겠다 하는 생각이 그렇죠.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지금 이야기를 이렇게 들어보니까 일단 시나리오가 너무 재밌었고, 장르에 대한 매력, 감독님에 대한 믿음, 그리고 캐릭터에 대한 끌림 등등으로 나눌 수 있는데, 또 다른 이유가 혹시 있으셨던 분 계신가요? 뭐 도윤 씨라든지. 우리 네, 좋아요. 예은 배우. 저는 다른 것도 다 좋았지만 오직 부산행을 찍은 연상호 감독님. 크게 될 준비됐습니다. 청룡 영화상 여우주연상 받으실 것 같아요. 이번에 청룡 영화상 여우주연상에 빛나는, 네, 기대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박경림이었고요. 지금까지 영화 반도 온라인 제작 보고회였습니다. 감사합니다.